새로운 기타를 만나는 건 언제나 즐겁습니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BSG 보고 싶은 기타. 네. 네, 실제로 그거 아니고요. 브레스 스토비색. 그렇죠. 브레스 스토비색 기타. 이게 체코는 이 발음이 어떻게 날지 좀 예상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늘 그 사람 이름을 우리가 늘 읽는 대로 읽어놓고 찾아보면 그 발음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죠. 막 그 저도 막 예전에 그 스트링 제가 쓰는 가상악기 있는데 피터 슈들라잭? 슈들리잭? 막 이런 슈들리잭? 뭐 어쩌고 막 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표시도 막 많고 막 그렇잖아. 찾아보면 다 예상과 다른 이름이더라고. 오늘 그 뭐 나 뭐라 그랬어? 수비드셋? 뭐? 잠깐만요. 그건 고기잖아. 고기잖아. 나 뭐라 그랬지? 아까 내가 몰라. 난 기억도 안 나. 뭐였어? 브레스 스토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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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빨리 사라진다고 기억했어? 아니 이 너무 초단기 기억 아니야? 그렇지. 10초 만에 잊어버렸네. 이건 10도 뭐, 잊어버렸는데. 와. 이건 뭐지? 스토비색이에요. 오케이. 자 좋아요. 브레스 스토비색 기타, 어쿠스틱 기타. 지난 시간에 75점 좋은 기타의 기준이 되는 75를 넘었고요. 오늘은 로즈우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로즈우드 옵션이 점수가 더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거 그렇죠. 심지어 OM이야. OM이라서 또 뭔가 약간 활용도 면에서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OM27이니까 이것도 이제 살펴보면은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중간에 숫자 보는 법. 그렇죠. 27이 인디안 로즈우드. 그리고 33이 브라질리언 로즈우드. 나중에 33도 한번 보고 싶다. 한 천만 원으로 오겠지 또. 그렇죠. 옛날 로즈우드 거 1500으로 왔었으니까. 1500으로 왔죠. 그냥 33이면 무조건 1000단이지. 무조건 브라질리언. 그렇죠. 만약에 900으로 왔다 이러면 이제 뭐 가성비 브라질리언 이럴 수 있겠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가격이 그렇게 엄청 또 착한 가격은 아니라. 맞아요. 33이면 1000단이 예상해 봅니다. 네, 제 생각도 그래요. 네. 근데 브라질 좋긴 좋더라. 그렇죠. 브라질은 좋아요. 네. 그 진짜 정말 브라질이 딱 나무랑 축구야. 로즈우드 잘하고 축구 잘해. 아,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자, 320만원 가격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먼저 BSG 한번 리뷰 보고 오시면 더 도움 될 것 같아요. 브랜드 네. 소개는 거기서 좀 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먼저 그 마호가니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체코. 101.5cm. 좀 작네요. 103이었죠, 지난 시간에. 103.5cm. 자, 무게는 2.08. 정말 어떻게 10g 단위까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2.08이고요. 길이에서 그런 그걸 좀 맞췄나? 무거운데 막 이렇게 쳐내고 막 이런 거 아니겠지.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뭔 소리야 진짜. 아니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우야 마틴 계열이네요. 이 느낌이 생각나. 이거 머리 도끼로 탁 쳐낸 느낌. 맞아요. 마틴 콜링스. 그렇습니다. 101.5cm 무게 2.08, 두께는 93mm에 9프렛 뒷둘레가 78mm고요. 그러니까 뒷둘레가 약간 좀 손맛이 있는 뒷둘레를 가지고 맞아요. 있죠. 쉐입 OM입니다. 상판 솔리드 시더탑에 측후판은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오, 색이 굉장히 곱네요. 네. 잘 빠진 인디안 로즈우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아까 바인딩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요쪽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도브테일 쪽에 굉장히 예쁘게 바인딩이 들어가 네.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나고 있죠. 네,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엉덩이도 엉덩이에도 있고 자, 엉덩이도 보시면 이렇게 네,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되게 바인딩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저번 시간에 없었단 말이죠. 네. 자, 네금 마호가니입니다. 네금 마호가니에 여기는 유광이 글로스가 바디에 되어 있고 바디 네금 사틴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앞으로 돌아와서 헤드머신 곧도에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 44mm 에보니 지판 사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 길이 650mm에 20프렛까지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50mm고요. 뭐 픽업 장치는 지난 시간도 이번 시간도 일단 없어요. 없습니다. 네. 브릿지. 아마도 브릿지가 에보니. 이제, 네, 에보니일 거예요. 스펙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좀 핀도 뭐, 아마도 에보니. 아마도 에보니로 보이는 그렇습니다. 네. 좀 안 나온 스펙표가 많아 갖고 여기저기 좀 누락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찾아봤는데 브랜드에서 제공하는 스펙표에 아예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 갖고 요거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 예상을 해 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데? 마호가니. 좋다.
이 브랜드의 좀 특징을 알겠다. 한 번 더. 아 이거 두 대를 쳤는데 알 것 같아.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제 의견부터 말씀드릴게요. 되게 목재를 불문하고 약간 조금 잘 말린 사운드. 되게 맞아요. 예쁘게 건조되고 엄청 슬림 핏에 되게 트렌디한 체형 있잖아요. 약간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피지컬을 얘기를 할 때 기타들이 뭐 이제 조금 목재가 좀 로즈우드 쪽이 되거나 아니면 좀 가격대가 올라갈수록 특히 깁슨 같은 애들 피지컬이 약간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맞아요. 근데 이 BS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씬하고 슬림한 느낌의 좀 부담 없는 사운드에 엄청 잘 마른 사운드 로즈우드인데도 그 기름기가 막 줄줄줄 흐르는 느낌 아니고 되게 좀 바삭하면서도 엄청 깔끔하고 트렌디한 느낌. 근데 하이 배음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게 날씬하지만 몸의 데피니션이 굉장히 좋은 그런 느낌이에요. 비슷해요. 되게 비슷하고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중음역대 사운드가 되게 잘생겼어요. 잘생겼어. 이게 중음역대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뾰족하게 튀어나오거나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고집 세고 또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꽁꽁거리고 이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잘생긴 중음 믿을 때가 엄청 잘생겼어요. 맞아요. 네. 그것만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거진 다 비슷해요. 허리가 잘록한 느낌이랄까?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네. 허리 딱 잘록, 여기 체형이 정말 좋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쁜 네. 모델 체형 같은 느낌의 맞아요. 그런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D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D 들어볼게요. 생겼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 1, 2번 줄이 그렇죠. 네. 굉장히 매력적인 사운드. 이게 그 뭐 마틴이라든가 이런 기타들 전통의 강호를 얘기할 때 이제 그 사운드도 진짜 잘생긴 그렇죠. 사운드잖아요. 근데 그 마틴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나라 배우로 치면은 약간 신성일 약간 이런 느낌의 전통의 미남 좀 맞아요. 약간 그 각이랑 이게 똑똑 떨어지는 모두가 다 아는 그냥 남자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이 기타는 좀 약간 그 중성적인 매력에 있는 21세기 미남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렇죠. 뭐 약간 뭐 남주혁 뭐 서강준 뭐 약간 이런 배우들 있잖아요. 서강준도 예쁜 좋아. 예쁜 배우들 그렇죠. 그런 맞아요. 약간 좀 중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좀 그런 약간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타 같습니다. 잘생겼네요. 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쳤던 거 쳐볼까요? 네네, 똑같은 거 쳐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트렌디해 아저씨들이 치기에는. 이게 좀 진짜 좀 트렌디한데 이거는 이걸 이런 거 쳐볼게요. 오, 이런 거 치면 진짜 좋다. 루프 사운드가. 오, 좋아. 받은 다음에 EQ 만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이거 에드시런한테 추천해주고 싶다. 맞네. 에드시런 이거 쓰면 진짜 좀 음악이 좀 더 잘생긴 느낌 날 것 같은데. 에드시런 항상 약간 기타 소리 좀 못생긴. 좀 투박한 네, 좀 투박하게, 기타시잖아요. 그게 좀 치거든요. 아쉬운데. 이거 치면 같은데. 진짜 이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솔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가 맞아요. 옹골차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얇은 피크로 치고 있거든요. 얇은 피크로 치는데 소리가 그죠? 자, 단순한 얇은 피크가 아니고 어지비 시연용 캐시 아니 2층 가서 피크 하나 가져오라고 몇 달째 이걸로 치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이걸로 치는데도 이 사운드 아, 좋아요. 좋습니다.
0.5mm로 쳤는데도 이렇게 알알이 살아있는 사운드 느끼실 수가 있고요. 역시 확실히 지난 시간에 비해서 OM이다 보니까 솔로톤에서의 강점이 좀 더 느껴지고 그리고 로즈우드 치고는 조금 바삭한 편이긴 한데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로즈우드이기 때문에 나오는 네. 피지컬은 확실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거는 비 내리는 창가에서 비 내리는 창가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 체코는 기타 명가가 맞다. 네. 혹은 체코에서 성공한 브랜드들만 우리가 아, 볼 수밖에 없는 건지. 아, 그렇지.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너 기타 못 만들어? 안 돼. 바로 아웃. 뭐 이렇게 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남기 위한. 이미 우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체코 브랜드를 봤다는 건 이미 잘된 브랜드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자, 명호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BSG에서 보고 싶은 기타라고 했는데 나쁘지 이거, 않았어요. 아 그럼요. 딱 하나를 생각했는데 끝에 걸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볼수록 가관이라고 해달라 했는데 가관이래. 조금 이상한 거야. 그래서 볼수록 장관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장관. 장관. 볼수록 장관.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체코 기타 필수 체크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이번에는 체코 기타의 나라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아 정말 잘 만들어요. 진짜 잘 만들어요. 그 체코 기타가 올 때마다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좋습니다. BSG까지 자 오늘 이렇게 두 대 새로운 브랜드로 체코 기타도 만나봤고요. 지금 이렇게 처음으로 어쨌든 우리가 했는데 이 정도로 좀 평가가 좋았으니까 앞으로 나오는 BSG 굉장히 기대가 되고 기대가 돼요. 그리고 사장님도 오늘 리뷰를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들여오지 않으실까? 내 생각도 그래요. 그치? 네. 약간 맨날 약간 우리한테 좀 물어보잖아. 야 이거 어떨 것 같아? 눈치 보시거든.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좋아? 근데 70으로 어쨌든 넘겼으니까 이거 좀 적극적으로 들여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자 바로 로즈우드도 스쿼드 돌려보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요. 저희 지금 이렇게 갑자기 높아졌다고? 높아져? 명호씨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80점. 이렇게 나 주면서도 이렇게 높은 점수일지 몰랐어. 그러니까. 79점 올라. 지난 시간 75에서 79점. 갑자기. 아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나도? 올라가봐야 77이겠지 했거든. 그렇지. 77, 78 이렇게. 아니, 너무 많이 올라갔네. 이거 80이면은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개 좋은 기타 개좋은 기타 기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75면 좋은 기타 80점이 넘으면은 이거는 뭐 진짜 당장 사도 후회하지 않을 기타인 건데 네. 거의 지금 그 수준까지 왔어요. 맞아요. 지금 저희 그 이거 딱 좀 이게 총점 들을 때 그거 자르지 말고 올려주세요. 32, 15, 17, 16. 아 또 동타야? 아니고요. 네가 한 점 높구나. 네, 하나. 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나왔어? 높아? 개 높네. 막 이제 진짜 깜짝 놀랐잖아. 깜짝 놀랐어. 이게 지금 옐로우가 78인데 옐로우보다 높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아까 지난 시간에 그 마오가니 하면서 아 그래도 후르크보다는 약간 밑에 점수 내 생각 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로즈우드가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이거는 뭐 지금 후르크랑 약간 그 약간 비등한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싸움 한번 붙여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아이 후르크랑 비스랑 무조건 붙이자.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우리가 또 저기
그 뒤에 후루크 하잖아요. 이 나중에 그 요거 같이 싸움 붙여주세요. BSG랑. 그러니까 사장님 다음번에. 보고 있죠? 사장님 요거 다음번에 다음에 좀 붙여주세요. BSG랑 후루크랑 좀 붙여주세요. 했을 때 이게 진짜로 같이 들어오는데도 비등비등하다 이러면 또 재발견이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지. 체코의 이제. 재발견이야. 그러니까 거의 우리 그럼 체코 구경 방송이야 지금. 너무 체코 기타 너무 좋아해. 빨간색. 아, 너무 빨간 맛이야. 너무 빨간 맛인데? 자, 어쨌든 79.5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루쿠의 또 피 터지는 집안 싸움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옐로우 GCSR, 옐로우 GCCR. 스프루스냐, C더냐. 그렇죠. 이런 느낌.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집안 싸움 진짜 좋아하죠. 원래 이런 게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네. 네. 그리고 막 그 체급 다른 거 뭐 옐로우 그린 뭐 이렇게 해도 재밌기는 한데 같은 체급에 그렇죠. 탑만 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게 진짜 꿀잼이죠. 자, 다음 시간에 스프루스와 시더의 또 피 튀기는 혈전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즈.